왜 이렇게 안 와? 나와. 아저씨 나와. 여기 내 자리야. 나와. 나와.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내 자리라고. 나와 빨리. 나와. 빨리 가. 아니 여기 전체가 내 자리라고. 나와. 아니 아저씨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 그냥 공원에 아무데나 앉으면 되는 거지. 아 빨리 나오라고. 나 TK 파이터야. 나와. 아니 TK 파이터인지는 알겠는데 왜 여기 나와야 되냐고요. 나오라고. 나 TK 파이터야. 나와. 아저씨 왜 꼬는데요? 아 빨리 나와. 어 왜 이러는 아, 거예요? 야 진짜 왜 이래? 어 왜 그러시는데요 진짜? 아우 진짜 이상한 거 같아. 어딨어? 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마스터왕TV 시청자 여러분. 네 오랜만에 컴뱃 해견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짧은 코멘트 재밌게 보셨나요? 네 컴뱃 해견은 해견의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호신술로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짧은 상황극과 함께 해견 기술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상황극에서 썼던 기술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활개 뿌리기, 하나는 장대차기, 하나는 아구잼이라는 기술인데요. 그 기술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이 저에게 괜한 시비를 걸면서 비회를 가하려고 할 때 네, 빠르게 활개 뿌리기라는 기술로 손가락을 활용해서 상대방의 눈을 가하게 빠르게 타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게 그 보통의 펀치와는 좀 다른 부분이 손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 동작도 작고 상대방이 익숙하지 않은 궤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눈을 때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시야를 잃게 만들어서 다음 동작을 하기에도 좋고 이 활개 뿌리기만 제대로 들어간다고 해도 팍 쳐서 상대방의 시선을 잃게 만들면 그때 도망을 친다든지 할 수 있는 좋은 기술입니다. 그렇게 해서 활개 뿌리기로 상대방의 눈을 때리고 이어서 바로 네, 장대차기, 일명 노우킥이라고 하죠. 장대차기로 상대방의 발을 둔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멋있게 액션합을 하기 위해서는 막 차고 하이킥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막 차면 또 멋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하이킥, 그러니까 높은 발차기는 그 상대적으로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빠르게 차기도 어렵고 또 발차기에 능하지 않은 사람들은 발을 들어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거보단 보다 쉬운 로우킥,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발차기죠. 네, 아래를 강하게 상대방의 대퇴부를 강하게 차서 네, 순간적으로 상대방이 움직이기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로우킥만으로도 상대방은 충분히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몸이 강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들어왔을 때 저를 잡으려고 할 때 팔로 가드를 한 상태에서 네, 상대방의 품으로 빠르게 파고 들면서 상대방의 양 발을 잡아채서 이걸 오금이라고 하거든요. 무릎 뒷부분을 오금이라고 하는데 이 오금을 가게 팍 잡아채서 상대방을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깨로 상대방의 허벅지를 강하게 눌러주고 오금을 강하게 당겨주면 상대방이 공중에서 붕 떠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잔디밭에서 했지만 만약에 이런 돌바닥에서 이 마구제비로 상대방을 들고 올려서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아마도 상대방은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순간적으로 호흡이 멈춰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틈을 이용해서 빠르게 도주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것처럼 태견의 기술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또 활용도가 높은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컴뱃 태견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재미있는 그 상황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그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택견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히 우리 TK 파이터의 열연이 아주 빛났는데요. 그 연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본인이 되게 이게 꿈나무예요. 네, 그래서 뭔가 택견으로 유명인이 되겠다. 네. 네, 택견 수련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선생님이죠. 네, 앞으로 TK 파이터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고요. 악역 전문입니다. 네, 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재밌는 네, 상황극으로 컴뱃 택견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아우.